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늘도 상당히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고요. 날씨도 굉장히 포근합니다. 제가 남쪽 지역에 있는데 소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에 열매가 굉장히 이쁜 열매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빨간 열매가 멀리서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달립니다. 상당히 많아요. 열매가 아주 빨갛게 익었는데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모르시잖아요. 키도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아주 빨간 열매들이 곳곳에 달려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새들의 먹이도 되고 합니다. 이 식물은 자그무과의 상록소관목입니다. 나무예요. 풀이 아니고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서남해안, 남해안 쪽의 도서지방과 이 바닷가 이 산기슭에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남쪽에는 소나무도 많고 또 삼나무도 많고 편백숲도 많잖아요. 편백숲이나 소나무숲 속에 오면 여기는 제법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로 많은 곳에 가면 이 바닥이 완전히 푸르게 덮여 있어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번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매도 보여드리고 작은 잎을 보여드리니까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저 식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화원에 가면 관엽식물들 화분에다 담아서 팔 때 화분 아래쪽에 흙이 안 보이게 하려고 이끼나 혹은 이런 식물들 많이 모아서 심어 놓고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화원에서 사용하는 식물은 산호수라는 식물인데 산호수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열매도 이렇게 닮았죠. 하지만 그 식물은 잎에 앞면 뒷면에 거친 털이 있어서 좀 거칠거칠하고 여기 가장자리에 톱날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털이 없어서 뺀질뺀질하고 지금 그늘인데도 굉장히 뺀질뺀질 하잖아요.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톱니도 있긴 하지만 날카롭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이 식물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이 있고 너무 흔해서 잡초 취급하는 그런 식물인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물입니다. 약용으로 쓰는데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많이 끼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식물이구나, 약초구나 생각되실 겁니다. 자그무는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해요. 지해화담, 이수삼습, 활열거 하는 약용식물인데 진하게 달여서 물로 먹기만 해도 진해작용이 뛰어나고 거담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유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있는데 정유성분은 황색포도상구균하고 대장균을 강하게 억제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폐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기침, 그러니까 해수죠. 해수, 호흡이 아주 가쁜 호흡촉급, 가래가 많을 때 잘 걷어다 말려서 자그무만 단방으로 달여서 복용해도 비교적 좋은 진해 거담작용을 나타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습열로 인한 황달에도 사용했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급만성으로 오는 신유신염에도 사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이 안 좋거나 이뇨가 잘 안되면 얼굴 붓는 분들 많잖아요. 눈도 퉁퉁 붓고 이런 증상에 유효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는데 어혈로 인한 타박상이 생기거나 사지마비 동통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걸 끓여서 복용하면 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혈액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월경폐색으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 기록도 있을 만큼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데요. 특히나 기관지 쪽에 폐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기침, 진해, 거담, 가래 생기는 이런 증상에 아주 좋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노인성 만성 기관지염에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마시게 했더니 진해 거담 작용이 높게 나타났고
십이지장 궤양 출혈에 그리고 괴사성 소장염에도 유효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임상 보고가 있고요.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에 매일 달인물 100ml에서 200mg을 복용시키자 아주 양호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폐결핵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폐결핵에는 10g에서 15g 정도를 달여서 매일 3-4회 정도 복용을 시켰더니 현저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열매도 이쁘고 사철 푸르르게 낙엽이 지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서 길러도 되지만 이런 식물들이 너무 흔한데 우리가 몰라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쪽에 계신 분들은 잘 활용하면 폐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기침 또 가래 이런 것을 잘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급성 만성으로 오는 신유신염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초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좋은 약재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용법 또 내 체질에 맞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